529쪽 중간에 세주 여기 경원 도시와 여기서부터 발차되죠. 이제 앞에 이제 대학의 경일장을 인용하면서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해가지고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고 집의 근본은 몸에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쭉뭐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세주 경원보시 말하기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인지상원 수왈 유서나 인지상원 사람들이 항상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항상 말하는데 비록 왈 유서 순서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단 극기 외 아니 다만 그것은 바깥에 미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밖에 미치는 거, 외부에 미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군자지론즉 필구 기본이 무유 유한이. 근데 군자의 그 논의는 군자의 의논인즉은 반드시 필구기본, 반드시 그 근본을 공부해서, 반드시 그 근본을 공부해서, 이 무유 혹 유한, 혹 빠뜨리는 거, 남겨진 거, 혹 유, 혹 빠뜨려지는 것이 무유, 없으니, 이 군자의 논의는 반드시 근본을 공부하기 때문에 빠뜨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득기본이면 그 근본을 얻으면 즉 말과 거이라. 그 지말적인 것은 과거이라 다들수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다이 내포가 될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을 이야기하면은 지말적인 그 내용은 전부 다 거론이 그 안에 되는 것이다. 이시 지로 대학지 언이면 이로써 지러 대학지언, 대학의 말씀을 질정해 본다면, 지러 대학지언이면, 그러니까 대학의 천자로부터 자천자로 이지어 서인이 일시 개이 수신이 본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질정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그 근본은 수신으로 다그 말을 이 질정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즉 증자 자사 맹자 그이 도통이 증자에서 자사로 이어지고 자사에서 맹자로 이어졌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자 자사 맹자 상전지 학은 서로 전한 학문은 증자와 자사 맹자께서 서로 전에 이어오신 그 학문은 불가 무인이라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 쌍봉 요시 말하기를 국의 나라의 왕기
지내는 천자 소치오. 그 나라에 있어서 왕기진에 왕이 다스리는 그 왕기천리라고 그러죠. 왕이 있는 그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천리를 왕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도 이제 경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왕기지래 그 안은 그 왕궁으로부터 천리 안에 해당하는 그 왕기의 안은 천자소치요. 천자가 다스리는 바요. 천자가 다스리는 바요. 또 천하사방은 제후지 후기니. 그 바깥의 천하의 사방은 모두 제후들이 나라이니. 그 천자가 임명한 제후들이 나눠서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하사방은. 그러니 천하 취즉 어국하고 천하의 취함인즉 나라에 있고 국취즉 어가하고 나라의 취함인즉 가에 있고 또 가치즉 어신이라 가의 취함은 몸에인이라 몸에인이라. 그러니까 지금 천하로부터 나라, 그다음에 가정, 그다음에 몸에까지 쭉그 지금 이어 나가면서 그 근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신안 진시 말하기를, 신안진 씨 말하기를, 이 장은, 차장은, 승, 상장의 신정이 천하 귀지 의인이라. 지금 이 장은, 이 육장은, 윗장에, 신정이 천하 귀지, 몸이 바라야, 몸이 바르면은 천하 귀지, 천하가 돌아갈 것이라는 뜻. 그것을 흠, 이은 것이다. 이은 것이다. 맹자 조 대학이 언지 하시니. 맹자께서 조 대학을 조종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대학을 조술해서 말씀, 하셨으니 지금 대학의 이해를 들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맹자께서 대학을 조술해서 말씀하셨으니 증자이 대학을 전자사하시고 증자께서 대학으로서 대학을 전자사 자사에게 전하시고. 그 다음에 자사 이전 맹자를 가견하라. 그 자사에게 전한 그 대학을 다시 맹자에게 전하신 것을 가견이라 볼수 있다. 볼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6장이요. 맹자왈 위정이 불란하니 부득 죄여 거실이니 거실지 소모를 일국이 모지하고 일국지 소모를 천하 모지 하나니 고로 폐연 덕교가 이로 사해 하나니라 이로 사해 하나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정불란하니 정사를 하는 것이 위정 불란 어려운 것이 없으니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제여 거실이니. 거실은, 여기 이제 주에 나오는데, 대신 대가를 얘기한다고 이제 주어야 되겠어요. 대대로 고관을 이어서 하는 큰 집안을 이제 거실이라고 한 거예요. 그 세신 대가에게 대를 부득죄 짓지 말아야 하니. 그러니 거실지 부모를, 그 거실이 사모하는 바를, 거실지 부모를, 거실, 세신 대가의 그 집에서 사모하는 것을 일국이 보자고. 한 나라가 그것을 똑같이 사모하고. 또 일국지소모를 한 나라가 사모하는 바를 천하 모지하나니, 천하가 사모하나니. 고로 패연 덕교 이로 사예 하나니라. 그래서 그 패연한 덕의 가르침이, 패연은 아주 왕성하게 이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가 표현이라고 해요. 성대하게 유행하는 모양. 그러므로 표현이 덕교가 이로 사해하나니라. 사해에 넘쳐 나니라. 사해에 넘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덕의 교화가 넘쳐난다는 거죠. 집주보죠. 거실은 세신 대가야라. 그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신 대가, 대대로 이 대신을 하는 큰 집안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한 나라를 유지하는데 많은 공헌을 대대로 해온 큰 집안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실은. 득죄는 위 신 부정이 취 원로야라. 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신 부정, 자신이 바르지 못해서. 자신이 바르지 못해서 취월로 원망과 노여움을 취하는 것이다. 원망과 노여움을 취하는 것을 위 이르는 것이다. 위에 득죄는 위 신부정이 취원노야라. 뒤집어죠.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집주에 회신 대가는, 집주의 세신 대가로 한 것은 취양항이니, 이것은 두 항목이니, 두 항목이 되는 거예요. 세신하고 대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세신은 무슨 뜻이냐? 세신은 비일대지 신이요, 한 대만 신하를 한 것이 안묘, 대대로 신하를 그 집안에서 했다는 거죠. 나라의 큰 공헌으로 대대로 신하를, 대신을 배출한 집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대가는 시 귀환지 가라. 이건 아주 그 귀한, 그 관리의 집안이다. 잠실 진시 말하기를, 잠실 진시 말하기를, 득죄는, 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위 비리 치원이요, 그 이치가 아니어서 비리 치원, 원한을 이르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정사를 이치에 맞게 하지 않아서 백성의 원망을 부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요. 소위 구득죄자는 또 이른바 구득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얻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위, 합, 정리, 불치, 원어, 이니니. 이것은 바른 이치에 합해서, 바른 이치에 부합해가지고 합, 정리. 그래서 이 불치, 원어인, 다른 사람에게서 원한을 이루게 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원한을 이루게 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비, 뭐뭇이 아니 되는 거예요. 곡법이 공지하라. 곡법. 법을 왜곡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를 공 받드는 것. 그것이 아니다. 죄를 얻지 않는 것이 법을 왜곡해서 그를 받드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합당하게 해서, 이치에 합당하게 해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맥구 우빈이 추 제환고 말. 맥구 읍의 사람. 맥구 읍의 지명이죠. 맥구라는 읍의 어떤 사람이 추 제환공 말. 제환공을 축원해서 말하기를. 제환공을 축원해서 말하기를. 원주군은, 원컨대 주군께서는 무득죄어 군신 백성이라 하니. 군신, 여러 신하와 백성에게 무득죄, 죄를 얻지 마십시오. 죄를 얻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환공에게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죄를 얻지 말라고 축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계 여차하니라. 그 뜻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뜻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향 신서 잡사편에 유향이 지은 신서라는 책의 잡사편에 보면은 환공이 전지어 맥구하야. 전, 밭전자는 이제 사냥하는 거예요. 전력. 사냥하러 갔다가 지어 맥구, 맥구에 이르러서 견 맥구 읍인하고 그 맥구 읍의 어떤 사람을 보고 견 맥구 읍인하고 문년 기하하니 그 나이가 몇인가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제환공이 사냥하고 그 맥구 읍이라는 곳에 당도해서 거기 어떤 사람을 만나보고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왈 86삼이라 하니 여든 되십니다. 이렇게 그 맥구빈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노인이죠. 그러니 공이왈 미제라. 아름답습니다. 제환공이 그렇게 이제 노인을 연세가 많이 든 노인이니까 훌륭하시다고 이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칭송을 한 거죠. 수호요. 그 장수하시며 83까지 하셨으니까 아름답습니다. 장수하시며 이렇게 제환공이 칭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자수로 죽 과인 하시오라 하니. 자는 그대가 기이 자수로 그대의 그 장수함으로 과인을 축원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가 많이 든 사람이, 이 좋은, 말을 해주면은, 그게 이제, 길사가 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공이 그 맷굽에 아주 원로를 만나고, 선생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장수를 하시고 계신데, 그 장수 하시는 그 덕을 가지고 과인을 좀 축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맷구우빈이 축 죽으나야, 그 맷구우빈 사람이 그 환공을 주군을 축원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 죽은 심수하시고, 우리 주군으로 하여금 사 죽은 심수하시고, 매우 장수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금옥 시천 하시고, 금과 옥은, 금옥은 이 천하게 여기고, 인이 고 하소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소서, 사람을 보배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원을 하는 거예요. 막 주군께서 장수하시고, 이 금과 옥과 같은 그 보물은 천하게 여기시고, 오직 사람을 보배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왈, 그 제한공이 말하기를 선제라 훌륭하도다, 이렇게 또 칭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덕 불고하고, 지극한 덕은 외롭지 않고 지덕불구, 또 선언 필제라 하니, 그 좋은 말은, 훌륭한 말은 반드시 두번 하라 하였습니다. 지덕불구하고 선언 필제라, 이렇게 제한공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 부지 하소서, 우리 그대께서 다시 한번 더 축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환공이 다시 맷구읍 사람에게, 맷구읍 노인에게 다시 이야기하니까, 또그 맷구읍 노인이 다시 한번 축원하는 거예요. 왈, 어떻게 축원했냐? 축 주군한데, 주군을 축원하건대, 사 주군 무수학하시고, 우리 주군으로 하여금, 사 주군, 우리 주군으로 하여금 무수학하시고, 배움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배우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무오 하문 하시고, 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싫어함이 없게 해주시고, 무오 하문 하시고, 또 현자 대방하고, 그 어진자가 곁에 있고, 어진자가 항상 곁에 있고, 간자 득인, 간자
되긴 하소서. 그 가난한 자를 아주 훌륭한 사람을 얻게 해 주소서. 이렇게 또 축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어진 사람이 항상 옆에 있고, 또 간언을 잘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노인이 또한번 다시 축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 환공이 공이 왈 선제라 지덕 불구하고 선언 필삼이라 하니 한번 도와야 되는 거죠. 또 훌륭하도다 지극한 덕은 외롭지 않고 선언 좋은 말은 반드시 세번 하라고 하였으니 오자는 부지하소서 우리 그대는 다시 한번더 축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세 차례 지금 그 제한공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왈, 축 주군하야 그 주군을 축원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 주군 무득죄어 군신 백성 하시고 그 주군으로 하여금 무득죄어 군신 백성 군신 여러 신하와 백성들에게 죄를 얻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환공이 불연작세발 불끈해가지고 얼굴 빛을 띠면서 불끈한 얼굴 빛을 띠면서 말하기를 축원을 다시 해달라는데 마지막에는 신하와 백성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원을 하니까 그 제한공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문제하니 내 들으니 자득 제어 부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얻고 자득 제어 부하고 그다음에 신득 제어 군 이언이와 신하가 인군에게 죄를 얻었다는 것은 들었다는 거야. 오문지. 이거 내가 들었어. 그런데 미문 이런 말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득 죄어 신야라 하니 인군이 신하에게 죄를 얻었다는 말은 내가 듣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하에게 죄를 얻었다는 말은 내가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맵고 우빈이 절을 하고 배의 기와에 절을 하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득죄어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얻으면 가인 고 자매 숙부의 대지면 분응 사지하고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다면은 인고 고모와 자매와 고모와 자매와 또 숙부를 인해서 가히 그래서 해지 그 잘못을 푼다는 거예요. 죄를 푼다는 거죠. 가히 인고 자매 숙부의 해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죄를 얻으면은 그 고모와 자매와 그 숙부를 인해서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능 사죄하고 아버지가 능히 그 아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무능 사죄하고. 그럼 신득 제어 군에 신하가
임금에게 죄를 얻는다는 거예요. 신하가 임금에게 죄를 얻으면은 가이인 편벽 좌우의 사지라고. 그 편벽과 좌우에 임금 곁에 있는 그러한 이 신하들을 통해서 화제를 하면 군능 사지나 임금이 이를 능히 용서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총애받는 신하나 좌우에 그 대신들에게 그잘 말해서 사죄를 하면은 임금이 능히 그를 용서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석걸은 옛날의 걸은 득죄어 상하고 상에게 죄를 얻었고 옛날의 걸왕은 상임금에게 죄를 얻었다는 거죠. 또 주득 제오 무왕하니 주는 무왕에게 죄를 얻었으니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하였었어. 상이나 무왕이나 걸주는 임금의 지위에 있었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하에게 죄를 얻었다는 거죠. 그이 나라의 정사를 포악하게 하고 방탕해서 그 신하로부터 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즉 이것인즉 군지 득제어 신자야라. 이것인즉 임군이 신하에게 죄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마귀 사하야 사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죄할 수가 없어서 지금 득죄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죄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죄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죄인이 돼서 역사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말하기를 환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하다 부의 제지하고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훌륭한 말이다 하고 부축해서 대지는 수레에 실린다. 수레에 부축해서 자기 수레에 이제 태운 거예요. 수레에 태우라 하고 자오이 귀하야 스스로 몰아서 돌아와서 스스로 그 수레를 몰고 환공이 스스로 자기가 직접 그 수레를 몰고 돌아와서 예지어 조하고 도정에 와서 그를 예우하고 예지어 조그 맷구비를 자기 수레에 태워서 조정에까지 데리고 와서 예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지 맥과야 그 노인을 그 맥구의 봉에서 그 맥구읍의 현룡으로 봉한 거죠. 그래서 이단 정원 아니라 그래서 맥구읍에 봉해 가지고 정사를 결단하게 하였다. 정사를 결단하게 하였다. 여기 이제 지금 맥구읍이니 축제환공할 원주군은 무득죄어 군신 백성이라니. 이게 지금, 이 주해에 인용한 것이 세 주에 보면 이제 마지막, 세번 거듭해서 축원을 해달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한 내용을 여기 지금 주해에 실은 내용이에요. 집주보죠. 모는 향함이니, 모는
상하민이 심열 성복지 이하라. 마음이 기뻐서 진심으로 복종함을 이루는 것이다. 마음이 기뻐서 아주 성복. 마음에 진심으로 신복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폐연은 성대유행지 뭐라. 폐연이라고 하는 것은 성대하게 유행하는 모양이다. 성대하게 유행하는 모양이다. 일은 충만여라. 1호 사해 나오죠. 그래서 사해에 충만하다. 일은 충만합니다. 일은 충만합니다. 개거실지심을 난이 엿보기요. 대저 그 세신 대가 집에 세신 대가의 그 마음은 그 대대로 아주 공신의 집안 사람들 그 대신들의 그 마음은 난이 엿보기요. 힘으로써 복종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난이 엿보. 그리고 국인이 소취신이니 국인들이 나라 백성들이 평소에 소취신 취하여 믿는 바인 신뢰를 취한 바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이 대대로 이어온 공신의 이 말은 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기열복이면 지금 이미 기뻐서 복종한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복종한다면 국인이 개복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 복종해서 열복해서 이 오덕 교지 소시 나의 덕의 교화가 오덕 교지 소시 나의 덕의 교화가 그 베푸는 것이 가히 무언이 부지이라. 무언이 부지. 멀다고 해서 이르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따른다면은 모두 다 열복을 해가지고 그 나의 덕스러운 덕의 교화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차역승 상장이 언하니 이 또한 윗장을 이어서 말한 것이니 승 상장 가지 본 제신 윗장에 집의 근본은 몸에 있다는 것을 이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군자 불안 인심지 굴복하고 대저 군자는 불안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지 않냐? 인심지 굴복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환 오신지 불비니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스스로 바뀌어지지 못한 것 오신지 불수 내가 수양이 부족한 것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니 오신 기수면 내 몸이 바뀌어지면, 내 몸이 이미 바뀌어진다면, 즉, 인심난복자.
남이 마음으로 복종하기 어려워 하는 자들, 복종시키기 어려운 민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선복이 무 일인지 불복 의리라. 먼저 복종해서 선복, 먼저 복종해서 무 일인지 불복. 한 사람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 일인지 불복 의리라. 임시 말하기를, 임시와 임시 말하기를, 전국 시대에 대우 실덕하여, 대우들이 덕을 이뤄서 거실이 현관하니, 그 세신 대가들이 천관, 아니, 천자는 마음대로 할 천자예요. 아, 이게 권력을, 천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니, 이런 뜻이죠. 권력을 마음대로 천단한다는 거예요. 대우들이 실덕을 해서 그 대가들이 정권을 마음대로 천단을 한다는 거죠. 마치 여진육경, 노삼한 등, 이러한 자들, 노나라의 삼한가라든가, 아, 진나라의 육경, 이런 자들이 그 대대로 이어온 그 나라의 대가 집안인데, 그런 집에서 이제 삼남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한 힘이라, 그 환란이, 그 우한되는 것이 심하였다. 심하였다. 그 제후들이 실덕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연이나, 그러나, 혹자 불수 기본하고, 혹자들은 그 근본을 닦지 않고, 혹자들은 그 근본을 닦지 않고, 이 거욕 등지면, 거, 갑자기 거, 문득 이런 뜻이죠. 근본은 닦지 않고 그걸 이기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려고, 한 번에 그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욕, 거욕 승지면, 즉, 미필 능승이 적이 취하라. 반드시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미필 능승, 반드시 이길 수도 없으면서 적이 취하, 적은 다만, 그렇지? 다만 화를 취하게 된다. 적이 취하라. 고로 맹자 추본이언. 그래서 맹자께서 근본을 미루어서 하시기를, 근본을 미루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유무 뚜덕 이 복기심이니, 오직 뚜덕 덕을 닦아서 복기심, 그 마음을 복종하게 하여야 하니,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덕으로서 그들을 감화해서 신복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덕을 닦아서 그들을 신복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픽이 열복이면, 저들이 이미 열복을 한다면, 그렇다면 즉 오지덕교 무소유해야, 나의 덕의 교화가, 오지덕교가, 나의 덕교가 무소유에, 유는 머물 유자죠. 뭐 멈추고, 에,
막힐 액자, 장애할 때 액자죠. 뭐, 멈추거나, 나의 교화가 멈추거나 막히는 바가 없어서. 그래서, 애자니까 우대 관절이다. 바위급포 천하라 하시니. 바위급포 천하에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맹자께서. 근본을 미루어서 말씀하시기를, 덕을 닦아서 그 마음을 감복시키면 저들이 열복을 해서 나의 독교가 막히거나 멈추지 않아서 천하에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며, 대도 또위, 대도가 이른바, 대도는 임명이에요. 당나라의 그 유명한 재상이죠. 대도. 대도가 이른바 한홍이, 한홍. 본명은 이큰 홍자인데, 재송 피휘 이홍자 대지라. 피휘해서 송나라 임금 중에 이 홍자를 쓴 이름이 있어서 널브롱자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한홍이 여질 토족하고, 여질 토족하고, 이게 그이 몸이 아픈데, 아픈데도 그 수레를 타고 적을 토벌했고, 이런 뜻이에요. 여질 토적. 그다음에 승종이 염수 삭제하니. 이 왕승종인데, 왕승종이 모반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이 모반을 일으키는 왕승종이 그 손을 거두고 땅을 잘라서 다시 이 받쳤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염수 삭지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것은 비 도정지 여기 능제기 사명이다. 이거는 조종의 힘이 능히 제어한다는 거야. 그 사명을 제어한 것이 아니고, 조정의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제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처치, 득의하야. 그 처치한 것이, 처치함이 득의, 마땅함을 얻어서, 그 처치함이 마땅함을 얻어서 능복 귀신고의라 하니, 능히 그 마음을 감복시켰기 때문이라고 한것 하였으니. 그러니까 조종의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땅한 도리로서 그들의 마음을 감복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병차류 여라, 바로 이러한 유이다. 이러한 유가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예를 지금 이 배도가 말한 그 한홍과 승종의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인군 조정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덕의 교화로서 그들을 식복시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반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토적하고 이러한 일들을 잘 마무리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이 이제 세조에 쭉 나와요. 여기 세조에 보죠. 당서
황보박전에. 황보박전에. 황보박은 이름이에요. 황보박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이제 당서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박은 음이 박이다. 황보박. 그 황보박 전에 보면은 그 황보박이 위 산옹 경판도지. 먼저 이게 그이 직책 관직 이름이에요. 그래서 산옹 아마 농사를 맡아서 이런 제도를 이 판별하는 이러한 직책인 것 같죠. 산옹 경판 도지가 되었다가 이 황보박이라는 자가 나중에 걔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냐면 호부실왕으로. 다음에는 호부실왕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산옹 경판 도지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호부실왕이 되었다. 헌종이 그당 헌종이 방벌체 그 체를 정벌할 적에 체를 정벌할 적에 급어 용도 한데 그 용도가 급했다는 거예요. 용도라는 것은 어디 그이그 정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를 해요. 용도. 드는 비용, 소요되는 비용. 그 용도가 급했어. 그런데 그 박이, 그 황보박이, 부해 엄극 이 판재산. 부자도 모을 부 모을 했자요. 부해. 엄극. 매우 빠른 거. 빠를 극자죠. 매우 빠르게 모았어. 뭘 모았냐? 아까 그 용도가 비용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급했는데 그것을 이 판재사라는 그 이제 소임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빨리 그 용도를 모았다는 거야. 부해 엄극 이 판도사 하니. 그러니까 제열하야 그 헌종이 아주 기뻐했다는 거죠. 그 황제가 기뻐해서 진겸 오사대부라 오사대부를 겸하도록 승진시켰다는 게또그 공로가 있으니까 진겸 오사대부라 오사대부를 맡도록 또 승진을 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지 명년에 그 세나라 채를 이 정벌해서 그 평정한 평지 명년에 평정한 이듬해 수배 공중서 문화 평장사 이게 또그이 관직 이름이에요. 마침내 수배, 배도 절배자도 어떤 그이 관직에 임명하는 거 제수한다고 그러죠. 뭐 어떤 직을 주었냐 하면은 그이 체를 평정한 이듬해 공중서 문화 평장사라는 이 직책을 또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령 도지라. 그리고 또영 거느리게 했다는 거야. 도지를 도지라는 그 직책을 또 수행하도록 했다는 거야. 그래서 박 이름이죠. 황보박이 박이 이도 진이나 이도 진이나 그 이도로서 나아갔으나, 기유, 취렴, 구박,
위재상이라. 그렇게 아주 승승장구해서 나아갔지만은 이미 취렴을 했다는 거야. 취렴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세금이나 뭐 이런 그 뇌물을 막 긁어모으는 거죠. 취렴. 그 다음에 구박, 뇌물을 이것도 막그이 강제로 뺏고 법길 박사인데 구박한다고 그 말이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성들을 함부로 해서 재물을 빼앗고 횡포를 저지른 것을 구박이라고 해요. 취렴 구박, 취렴 구박, 유취렴 구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해가지고 위재상 대상이 되었다고, 재성이 되었다고 했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갔지만은 이미 그 취렴 구박으로 말미암아서 재상이 된 자다. 이렇게 해서 지수 시도 개 치지하니 비록 시도에 이르러서도 모두 그를 비웃을 치자요. 비웃으니 비웃음에 이르게 되니 시도 개취지 비록 시도가 모두 그를 비웃게 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 최군 배도 이문이나 최군도 이름이고 배도도 이름이요. 아까 그 정승의 이름이죠. 최군이나 배도 같은 그러한 자들이 지금 그 당나라의 그 대신들이 그것을 들어가지고 이제 황제에게 그것을 들은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노 불청하야 그 황제가 제가 노하고 그러한 말을 듣고 노해서 그 최군이나 배도가 하는 그 황보박에 대한 실상을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불청 듣질 않았어. 그러다가 취렴 구박해서 재상이 됐다고 세상에서 지금 다이 떠들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간언을 했지만은 황제가 노해서 그것을 노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내포파 정사고 도그 배도가 정승인 그 배도가 이에 표를 올리고 표를 올린다 그러죠. 출사표님 올린 표화죠. 임금에게 올리는 표. 표를 올리고 파정사, 정사를 파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정치를 안 하겠습니다. 응? 자기 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건을 했다는 거야. 뭐 어떻게 그건을 했냐면은 박이 그 황보박이 간사하고 가각해서 그 아주 가혹하고 각박하다는 거예요. 그 아주 간사하고 그 아주 각박해가지고 천하 원지하야 천하가 그를 원망해서 천하 원지하야 천하가 그를 원망해서 장식 기욱이라 하고 장차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 이건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를 씹어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장식 기후. 황보박을 그 사람들이 하도 원망이 심해가지고
그 고기를 씹어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라고 그거를 했다는 거죠. 표를 올리고 재상인 배도가 또 말하기를 또 뭐라고 했냐면은 천하 안부는 천하의 안부는 개 조종하고 조종에 달려 있고 천하의 안위는 조정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또 조정의 경중은 제5상한데 그 조정의 경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경사를 도우는 재상에게 있는 것인데 제5상. 그런데 지금 승종 아까 왕승종이 나왔죠. 승종이 염수 삭지했다는 말 있죠. 지금 승종이 염수 삭지하고, 손을 거두고 땅을 잘라서 바치고, 이제 난을 일으킨, 승종이 이제 난을 거두고 자기가, 이 차지한 땅을 국가에 다시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홍이 여질 토적한 것은 그 병든 몸을 수레에 싣고 적을 토벌한 것은 비영릉 제지요. 이것은 희민령이 그들을 제지한 것이 아니고. 조정 처지가 능보 기심이라. 다만 그 조정의 처치한 것이 조정이 마땅히 그 적교로 처치한 것 그것이 능보 기심이라. 능이 그 마음을 감복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 상박이면 만약에 재상이 그 황토박이었다고 한다면 이 소리야? 그렇다면 즉 사방이 풀릴 수 있으니 청수의 결서 관찰사야. 청컨대 숫자는 재수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재수하냐면 절서, 그 지역이죠. 절강 서쪽. 절서 관찰사로 재수해가지고. 그것을 풀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황보박이 너무 실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글을 저쪽 절서의 관찰사로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누구야? 배도가 그렇게 간언을 한 거죠. 기사 절지나 그 말이 아주 지극히 간절했지만은 상불청하다. 상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이 듣지 않았다. 또 왕승종은 변진
왕사 진지자락. 변진의 왕사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승종인데, 왕승종이 거명, 명령을 거역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이 상산반, 상산에서 반란을, 모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정 연병하야. 조정에서는 그 병사 일으키는 것을 염은 싫어하다 이런 뜻이야. 병사 일으키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모반이 일어나서 병사 일으켜서 그 왕승종이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조정에서는 이 병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기가, 포위는 벼슬이 없는 사람을 포위라고 그러죠. 포위인 백기가 장책하야, 그 채찍을 잡고, 기책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채찍을 잡고 예회서 행영하야, 그 회서의 행영에 이왕 왕승준이가 진을 치고 있는 그 회서의 행령에 나아갈 일자예요. 이를 위해 이르러서 알 배도 차원, 그 배도를 마련하고 또 말하기를 원득 천자 일절하야. 원컨대 천자의 그 일절은 전 부절이에요. 부절을 하나 저한테 주셔가지고 즉 천자 일절 해서 시 입전하야. 그 말을 달려 그 진에 들어가서 가 도설 하지라 하니, 도는 흔들 도자죠. 그래서 도설하면은 설을 놀리다, 열변을 토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진에 들어가서 그자를 아주 설득을 해가지고 도설 그래서 항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천자의 구절을 저한테 하나 주면은 난 지금 포위지만 벼슬 없이 아무것도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계책이 있다. 그래서 원컨대 천자의 구절을 나한테 주시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진에 들어가서 내가 그를 설득해서 확보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도위원 그 배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 배도가 뭐라고 했냐? 내이 좌숙 유왕이라 하니, 이에 좌숙유도 이제 직책이에요. 좌숙유로서 좌숙유라는 그이 직책을 주어서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배도가. 그러니까 기지하야 이미 이르러서 그 직책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 대의 동안 그큰 뜻으로 큰 대의로 감동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승종 입하하고, 승종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항복을 하고, 내 여헌 이에
받쳤다는 거예요. 뭘 받치냐? 덕, 최, 이주. 그들이, 이제, 점령한 덕주와 체주, 덕체 이주를, 다시, 이 나라에, 바치고, 이이자 입질하니 두 아들로서 인질로 들여보냈다. 내가 항복하고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모방한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자기들이 점령한 땅을 다시 나라에 내놓고 자기 아들 둘을 조정에 보내서 내가 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진표로 인질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 상이 종지라. 상이 이를 따랐다. 상이 이를 따랐다. 한웅은 팔주 사람이다. 팔주 사람이다. 한웅은 팔주인이다. 헌종이 방용병 회서하야. 그 회서에 용병에서 회서 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배 회서 제군 행령 도통하야. 그 한웅을 뭘로 배 제수했냐면은 회서 제군 행령 도통. 회서의 여러 군영을 다 총괄하는 직책을 이제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하한데. 그래서 양하 두 물을 양하를 한 막을 한자야 막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군 행령 도통을 맡겨가지고 그두 물을 양하를 막게 하고. 그리고 이령, 명령을 누구한테 내렸냐면, 이광안 임명이에요. 그 다음에, 오중윤. 이광안과 오중윤에게 명령을 내려가서 격적하고, 적을 치라고 하고, 적을 격퇴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한웅은 불친둔하고, 직접 두는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지 않고 직접 진을 치지는 않고 견자 공무하야.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견자 공무를 보내서 영병 이천하고 그 병사 이천을 거느리게 하고 촉광안이라. 아까 이광안이 나왔죠. 그 이광안에게 배속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병령 2천을 줘가지고 이광안에게 배속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원제가 이미 평정됨에 이 공과 겸시중하고 그 공으로서 시중을 겸하게 하고 봉허국공이라 허국공에 봉했다. 입주하여 조정에 들어가서 재배 다시 제수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제수됐냐면은 사도 중소령의 다시 그 직책을 조정에 들어와서 다시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족질로 아까 아픈데도 수레를 타고 적을 토벌했다고 그랬죠. 그 발이 아팠던 거예요. 족질로 인해서 중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액배하고 액배. 액배는 이 비렉자죠. 이 절하는데 이제 그이 다리가 아프니까 혼자 하지 못하니까 이좀 거들게 했나 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원 아주 그이 굳게 원했다는 거예요. 유경사 경사에 남아 있기를 굳게 원했는데 재종지하다. 제가 그것을 따랐다. 제가 그것을 따랐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이것은 승상장 가지본 계신이어니라. 이것은 윗장에 집의 근본은 몸에 있다는 것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군인자가 인군이 된 자가 부정귀신하야 그 몸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부정귀신. 그래서 소위 괴려면 그 하는 바가 소위 괴려 어긋나게 되면 괴려하면 즉 치인 원노하야 그 사람들의 원망과 노여움을 부르게 해서 사람들의 원망과 노여움을 사게 돼서 기세가 필자 대신 내가시라. 그 세가 반드시 세신 대가로부터 다 세신 대가로부터 시작되는 것, 비롯되는 것이다. 인군이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원망을 사면은 그 나라의 그 세신 대가로부터 반드시 그 세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맺고 우빈지언도 그 맺고 노인 그 노인의 말도 역선 급 군신 이후에 급 백성야라. 또한 먼저 군신의 여러 신하에 미친 이후에 백성에 미친 것이다. 백성에게 미친 것이다. 여기까지 보죠. 이 내용이 뭐 고사가 많아가지고 내용이 좀 세주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뭐 질문 있으세요?